자, 안녕하십니까? 오늘 공업 입지론 하실 차례죠? 자, 페이지는 144페이지입니다. 입지론에서 보게 되면 이 서양은 산업 입지론인데 농업 입지론은 이제 튀넨의 고립국이론에 기초하고 있고요. 여기서 나오는 이제 이 공업 입지론은 대표적인 게 베버의 최소 비용 이론입니다. 제목이 얘기해 주듯이 베버는 공장이 이제 입지를 정할 때 가장 비용을 최소화할 수 있는 곳에 공장이 입지해야 된다는 것을 주장을 한 거죠. 그러니까 베버의 논리는 기업에서 얻을 수 있는 이윤이 있는데 이윤은 총 수입에서 총 비용을 공제하고 이윤을 획득하게 되는데 이 수입이 일정하다라고 가정하게 되면 기업의 입장에서 이윤을 크게 만들 수 있는 방법은 이 비용을 줄이는 것이다. 뭐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 생산비를 가장 최소화할 수 있는 곳에 공장이 입지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그때 거기 두 번째 줄에 보면요. 베버가 고려한 3대 비용 인자는 수송비, 노동비, 직접 경제를 말하는데 그중에서 수송비를 가장 중요한 인자로 보았다라고 했어요. 그 시험에도 한번 나온 거예요. 그거 정도는 이제 기억을 해 두시는 거죠. 그 얘기는 뭐냐면요. 입지 단위라는 거 하고요. 입지 인자라는 게 있는데, 입지 인자라고 얘기하는 것은 입지 단위는요. 제품을 생산할 때 발생하는 개개의 비용 항목을 입지 단위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 우리가 제품을 생산할 때 보게 되면요. 예를 들어서 원료비 뭐 이런 거 있을 거고요. 인건비 뭐 이런 거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수송비 뭐 이런 게 있겠죠. 이런 개개의 비용 항목을 입지 단위라고 얘기하고요. 입지 인자라는 것은 특정한 장소에 입지함으로써 요 비용 항목을 갖다가 줄일 수 있는 곳. 그러니까 비용 절약상의 이익을 가져다 주는 곳. 그것이 이제 입지인자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요 입지인자가 이제 세 개를 얘기하는데 셋 중에 수송비를 제일 중시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거를 김총각 이거 지난번에 안 들었어? 표정이 완전히 뭐 신선한 표정이네. 그러니까 이걸 이제 설명을 해드리자면 이런 거예요. 우리나라 이렇게 지도가 있었을 때, 우리나라 이제 예전에 뭐 자동차 회사가 있었어요. 자동차 회사의 생산 라인이 인천하고 창원에 이렇게 위치하고 있었을 때, 이 자동차 회사에서 경차를 생산할 때 생산 라인을 이 창원에다 둔 거예요. 그럼 왜 창원에다 뒀냐면 인천에서 생산하든 창원에서 생산하든 이 항목은 똑같이 들어가요. 차한대 생산할 때. 근데 이 회사에서는 여기서 생산해서 부산에서 선적을 시켜가지고 주로 이렇게 유럽으로 수출을 했던 거예요. 그러면 여기다 생산 라인을 둬도 되는데 여기는 여기서부터 내륙 수송비가 발생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얘네보다는 얘가 비용이 어떻게 돼요? 더 많이 들어가죠. 그러니까 장소를 여기로 정함으로써 뭐를 가져올 수 있다는 얘기예요. 비용 절약상의 이익을 가져다 줄수 있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그 요소 중에서 제일 중시했던 게 수송비를 제일 중시했다. 뭐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네? 그래서 제일 먼저 베버는 최소 수송비 지점을 먼저 고려하고요. 그 다음에 뭐를 고려하라고 그랬냐면 최소 노동비 지점하고의 비교를 얘기한 거예요. 이거를. 그러면 예를 들어서 창원에다가 공장이 들었을 때 하고요.
예를 들어서 여기 천안에 있었을 때, 천안에 공장이 들어설 때 인건비의 차이가 존재한다라고 가정하는 거예요. 그러면 창원에다가 공장이 들어서서 사람을 채용할 때보다 천안에서 사람을 채용할 때가 한 10만 원 절약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공장은 창원에서 천안으로 이전하는 것을 생각해 볼수 있는데, 그러면 이게 천안으로 이전하게 되면은 여기까지의 내륙 수송비가 추가로 발생하겠죠. 근데 이 추가되는 운송비가 만약에 10만 원이 추가로 발생한다 그러면 인건비 절약에 따른 이익이 교통비 증가분으로 상쇄되잖아요. 그러면 공장은 굳이 이전할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란 얘기죠. 수송비 늘어난 수송비 부담이 10만 원 미만이 됐을 때 이전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우리가 이제 비교할 수 있는 게, 그래서 거기에 보시면 니은에 이렇게 돼 있죠. 공업 입지에 관한 이론을 최초로 전개한 베버는 공업 입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서 어느 지역에서나 발생하는 일반적인 입지인자인 수송비하고 노동비를 중시했다라고 돼 있어요. 그래서 그거 두 개만 비교해서 역시 문제로 인용한 적이 있다. 뭐 이런 얘기죠. 그래서 뭐 그런 관계를 전체적인 것을 통틀어서요. 그래서 비용이 가장 최소화되는 지점에 공장이 입지된다라고 주장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그 밑에 가시게 되면 최소 수송비 원리 이런 것도 있죠. 그러면 이건 이제 무슨 얘기가 되냐면요. 공장이 그러면 어디에 입지를 해야지만 전체적인 운송비를 절약할 수 있느냐. 그러면 결론은 뭐냐면 베버가 제시하는 이 인자라는 게세 가지가 있다고 그래가지고요. 수송비가 있고, 인건비가 있고, 그 다음에 직접 이익이라는 것이 이렇게 있었을 때, 세 가지 중에서 이걸 일단 제일 중시했다고 그랬죠. 그럼 이 원리에 입각해서 수송비를 가장 절약할 수 있는 거, 인건비를 가장 절약할 수 있는 거, 직접 이익이 제일 확대될 수 있는 거, 거기를 이제 제시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교재에는 최소 수송비 원리라고 얘기를 해놨어요. 여기에 입각해서 공장이 시장에 가까운 곳에 입지해야 될지, 아니면 원료 산지에 입지해야 될지, 어느 쪽에 입지하는 것이 수송비를 절약할 수 있느냐, 이제 그거를 확인하기 위해서 베버가 제시한 게 뭐를 제시했냐면요. 원료하고 원료 지수라는 거를 제시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교재에 보시게 되면은 최소 수송비 원리라는 것이 주어지면서 그 밑에 가면 니은에 보편 원료하고 편제 원료라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옆에 145쪽에 상단에 가면 원료 지수라고 나와 있죠. 예, 그건 이제 여기서 우리 교과서에서는 묶어서 그냥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얘기하는 원료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원료는 보편 원료라는 게 있고요. 편제 원료 또는 국지 원료라는 게 있어요. 보편 원료는 물이나 공기 등과 같이 시장 어디에서나 쉽게 구할 수 있는 원료를 얘기를 하고요. 편제 원료라는 것은 예를 들어서 뭐 석회석이라든가 철광석이라든가 특정한 장소에만 매장돼 있는 원료를 우리가 편제 원료라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이제 공장이 어디에 입지하지만 수송비를 절약할 수 있느냐를 구분하기 위해서 원료 지수라는 것을 만들어낸 거예요. 그 원료 지수라는 것은 제품의 무게분의 원료의 무게 있죠. 이 원료는 이제 주로 편제 원료 얘기해요. 이 무게를 가지고 지수를 도출하는데요. 이 지수가 1이 될 수도 있고요. 1보다 클 수도 있고 1보다 작을 수가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지수의 크기에 따라 시장에 입지하는 것이 수송비를 절약할 수 있는지, 아니면 원료 산지에 입지했을 때 수송비를 절약할 수 있는지를 구별하는 거죠. 얘가 1이란 얘기는 제품의 무게하고 원료의 무게가 같다는 얘기죠. 같다는 얘기는 제조 및 가공 과정에서 중량이 변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거는 중량이 불변이기 때문에 이건 자유 입지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 얘가 지금 1보다 크게 나오잖아요. 1보다 크게 나온다는 얘기는 분모보다 뭐가 크다는 얘기냐면 분자가 크다는 얘기죠. 그러면 얘는 제조 및 가공 과정에서 중량이 감소되는 산업이에요. 그러면 얘는 원료 지향적인 산업이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1보다 작을 때는 중량이 뭐하는 산업이다. 증가하는 산업이니까
시장 지향적인 그런 산업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자, 그러면 이렇게 대입해 보시면 되죠. 만약에 시멘트를 100kg를 생산을 할때주 원료가 석회석이에요. 그러면 석회석을 100kg를 투입을 하면 얘가 100kg가 나오냐면 그렇지 못하죠. 왜냐하면 원료 자체에서 이게 불순물이 들어가 있으니까. 우리가 다이아몬드 원석을 캔다고 해서 걔가 다 다이아몬드가 되는 건 아닌 거예요. 제조미 가공 과정에서 불순물이 줄어드니까. 그러면 100kg를 넣어서 100kg가 못 나온다는 얘기는 이거보다는 조금 더 많은 양이 투입이 돼야 돼요. 그러면 100분의 120이면 1.2 나오죠. 그럼 지수가 1보다 크잖아요. 그럼 얘는 제조미 가공 과정에서 원료를 투입해서 제품이 만들어질 때 중량이 어떻게 돼요? 줄어드는 거죠. 그러면 원료 산지가 있고요. 시장이 있다 그러면 원료 산지에서 120kg에 대한 원료 있죠. 석회석. 이거를 시장으로 끌고 가서 여기서 중량을 20kg를 줄여서 판매할 때, 120kg를 이동할 때 들어가는 수송비하고, 여기서 몇 kg로 만들어서요. 100kg로 무게를 줄여서 시장으로 보낼 때 수송비하고, 수송비는 무게 곱하기 거리에서 결정이 돼요. 무게나 부피가 무겁고, 거리가 멀면 수송비가 증가해요. 그러면 수송비를 절약할 수 있는 거는 여기서 뭐를 해서, 중량을 줄여서 시장으로 보내는 게 수송비를 절약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중량이 감소하는 산업은 어디로 가란 얘기예요? 원료 산지에 입지하는 것이 유리하다라고 얘기해 주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래서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거기 보시면 145페이지 있죠? 145페이지 맨 상단에 가면은 박스에 그 분수식 있잖아요. 그 밑에 가면 동그라미 예에 이렇게 나와 있죠. 제조 과정에서 원료의 무게가 감소될 때 원료 지수는 1보다 크게 나타날 것이고, 이는 원료 산지에 공장이 입지하는 게 유리하다라고 해놨죠. 원료 산지에 입지하는 게 뭐를 절약할 수 있으니까? 수송비를 절약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런 얘기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경우를 보시게 되면 뭐 이런 얘기죠. 이번에는 이제 이 경우를 얘기하는 거예요. 중량이 증가하는 사람은 어디에? 시장에. 그러면 콜라를 100리터를 우리가 생산할 때 원액이 필요할 거란 얘기죠. 그 원액은 한 5리터 정도면 충분해요. 그죠? 예, 그러면 100분의 5가 되면 0.05 나오죠. 그러면은 1보다 작죠. 그러면 얘는 원액이 투입돼서 완제품이 만들어지는 과정에서 중량이 어떻게 돼요? 증가하죠. 그러면 원료 산지가 있고요. 뭐가 있을 때? 시장이 있을 때. 여기에서 5리터의 원료를 시장으로 끌고 와서 여기서 물 95리터를 추가해서 100리터를 만들어서 시장에 판매할 때와 여기에다가 물 95리터를 추가해줘서 100리터 만들어서 시장으로 끌고 갈때 수송비를 비교하게 되면 어느 게 싸겠어요? 왜 이렇게 싸죠? 그러니까 중량이 증가되는 애들은 그러면 어디에? 시장에 입지할 때 뭐를 절약할 수 있다? 수송비를 절약할 수 있다는 얘기죠. 왜냐하면 이물 같은 경우는 이 보편 원료라고 얘기를 해요. 시장 어디에서나 동일한 가격으로 쉽게 구할 수 있다. 그러니까 이런 물 같은 원료를 결합을 해서 제품을 생산할 때는 어디에? 시장에. 그러면 맥주 산업도 어디에 입지하는 게 유리하겠어요? 시장에 입지하는 게 유리하죠. 맥주의 주 원료가 홉이잖아요. 그럼 부피나 이것들이 크진 않죠. 네, 나머지 뭐가 차지하겠어요? 물하고 용기가 차지할 테니까. 그러니까 어디에 입지하는 게 유리하다? 시장에. 네. 그렇게 해서 외우는 개념보다는 그냥 이해를 조금 하시면 되고요. 이쪽 파트에서는 문제가 한번 인용이 됐어요. 이게. 근데 이제 나중에 선생들이 모의고사를 이제 출제를 하게 되면 입지론에서 공업 입지론도 언급은 하긴 해야 되는데 낼게 마땅한 게 없어요. 그러니까 뭐 이런 내용 정도라도 인용을 할 테니까 구별 정도 하시면 되겠고요. 자, 그래서 이제 그런 내용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내용이 이제 다시 중복이 돼서 이제 들어가 있는 개념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 내용이고요. 그래서 거기 B에 동그라미 B에 가면 제조 과정에서 무게가 늘어날 때 중량 증가 산업은 시장 지향적인 입지를 하는 것이 유리하다 이렇게 해놨으니까 참고하시면 되고요. 거기에 관한 부분을 밑에 가게 되면요. 145페이지 하단에 가게 되면 공업 입지 형태 예라고 돼 있죠. 예, 거기 보면 원료 지향 입지라고 나오죠. 동그라미 2에 보면은 최종 제품은 값이 비싸고 소량이 되는 중량 감소 산업이다 라고 이렇게 해놨죠. 걔들은 이제 원료 지향적이라는 얘기고 뒤쪽으로 넘어가서 146페이지에 가시면요. 맨 상단에 시장 지향적인 입지에 보시면 동그라미 A에 뭐라고 해놨냐면 제조 과정에서 무게나 부피가 늘어나는 중량 증가 산업이다 라고 이렇게 명시해 놓은 거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나요? 그런 내용 정도 인식하시면 될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앞으로 돌아오셔가지고 145쪽에 가면 중간에 동그라미 3번에 노동지향 입지라고 돼 있죠. 그러니까 이거는 뭐를 이제 비교해야 되는 거냐면요. 배번은 등 비용선 개념을 도입해서 총 수송비가 최소인 지점에서 노동비가 저렴한 지역으로 옮김으로써 추가로 발생하는 수송비보다 노동비 절감이 큰 경우는 최소 수송비 지점보다 노동비가 저렴한 지점이 최적 입지가 될 것으로 보았다라고 해놨죠. 뭐 조금 아까 설명한 거죠. 요 지도를 가지고. 그죠? 여기보다 일로 이전하는 게 뭐를 절약할 수 있어요? 인건비를. 근데 일로 이전하게 되면 추가되는 운송비의 부담이 발생하겠죠. 그러니까 절약하는 수송 노동 인건비보다 증가하는 수송 교통비에 대한 증가분이 적었을 때 공장은 이쪽으로 이전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이게 뭐 상쇄되거나 여기서 추가로 이익을 기대할 수 없으면 공장은 이전할 필요가 있다 없다. 예, 이전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예요. 원래는 이거를 베버가 뭐를 그려서 설명한 거냐면 등 비용선이라는 것을 그려서 설명을 한 거예요. 근데 이제 또 그림 그리면 또 복잡해 보이실 거 아니에요. 그죠? 예, 그러니까 나중에 그림은 다 그려야 돼. 지난번에 한번 안 그려줬네. 이거 등 비용선에 대해서 안 그려줬다고요. 근데 뭐 보시면 머리만 아프지 뭐 별로 도움이 될 건 별로 없을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왜냐하면 그 등 비용선에 대한 거는요 그림으로 예전에 한번 출제한 적이 있어요. 한 15년 전에. 예, 출제한 적이 있고 그 이후로는 뭐 등장은 안 하고요. 예,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뭐 그런 내용 정도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직접 지향 입지라고 돼 있어요. 요거는 뭐냐면요. 그 수송비 비중이 적고 기술 연관성이 높은 산업의 경우에 직접 경제 효과도 최적 입지에 영향을 주는 매우 중요한 요소로 평가가 되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죠. 직접 모여서 있음으로써 이익이 발생할 수 있는 장소가 있으면 산업들이 모여서 입지함으로써 공동의 시설 투자를 통해서 전체적인 생산비를 절감하는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게 이제 직접 이익이 발생하는 지점을 우리가 고려한다는 얘기예요. 그거는 이제 뭐 생각하시면 되냐면 간략하게 원유가 있으면 이 원유를 원료로 사용하는 산업들이 있어요. 원유를 원료로 사용하는 산업들은요. 석유화학산업, 정유산업, 그 다음에 제철산업 이런 산업들이 원유를 원료로 쓰고 있는데 원유 자체에서는 바로 원료로 못 쓰고요. 이 원유를 정제를 해야 돼요. 그러면은 무슨 시설이 필요하냐면 정제시설이 필요하고요. 얘를 원료로 사용하고 나면은 찌꺼기가 나와요. 그러면 뭐가 발생하냐면 이 폐기물이 나오겠죠. 그러면 이 폐기물을 처리하는 시설이 또 필요한 거예요. 이거를 만약에 H석유화학이라는 기업에서 혼자서 이 시설에 대한 거를 다 부담하고 제품을 생산하면 생산 단가가 너무 비싸질 거 아니에요. 그럼 경쟁력이 떨어질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정유산업이라든가 제철산업 있죠. 이런 산업들이 이 원유를 공통의 원료로 쓰는 산업들이에요. 그러니까 얘네들이 한 장소에 모여서 입지함으로써 공동의 시설 투자를 통해서 얘들을 설치하는 거죠. 그러면은 그만큼 생산비에 대한 부담을 줄일 수 있어요 없어요? 줄이겠죠. 그러므로써 모여서 입지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직접 이익이 있죠. 예, 이게 발생하는 지점도 고려하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배번은 저기 있는 수송비하고 인건비는 최소가 되는 지점, 직접 이익은 최대가 되는 지점을 고려해서 전체적으로 생산비를 가장 줄일 수 있는 곳에 공장이 입지해야 된다라고 얘기한 거예요.
저게 여러분 시험에서는요, 어떻게 한번 나왔냐면, 배번은 저 세 가지 요인을 차례대로 비교해서 비용이 가장 뭐가 되는 거, 최소가 되는 지점에 입재된다고 얘기한 거죠. 근데 수송비하고 인건비는 최소가 되는 지점이지만 직접 이익은 뭐가 최대가 되는 지점을 고려해야 되니까. 그래서 그렇게 문제를 한번 준 적이 있어요. 그래서 뒤에 146페이지에 가면요, 다시 한번 이제 이것들이 풀어서 이제 언급을 한 거죠. 그래서 노동지향적인 산업이라고 그래갖고요. 자, 값싼 노동력을 많이 필요로 하는 산업들은 그 노동력이 풍부한 곳에 공장이 입지해야 된다 이런 얘기고요. 직접 지향적인 산업은 모여서 입지함으로써 그죠? 전체적인 생산비를 줄일 수 있는 산업들은 직접 지향적인 산업이라고 해서 거기 동그라미 B에 보면 자동차 산업, 석유화학 산업 뭐 이렇게 나와 있을 거예요. 그죠? 그래서 그런 내용이고요. 자유입지형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자유입지형은 수송비에 큰 부담을 느끼지 않는 산업들을 뭐라고 그런다? 자유입지형 산업이라고 얘기를 해요. 지금 146페이지 하단에 있는 거예요. 그죠? 이제 여러분들이 아시는 저기 그 반도체 산업 이런 애들 있죠. 여기는 수송비에 큰 부담을 느낀다 안 느낀다? 안 느끼죠. 그래서 뭐 그런 내용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147페이지에 그 위에서 다섯 번째 줄에 보면 동그라미 비읍에 중간 지점 지향적인 산업이라고 있죠. 예. 그 중간 지점 지향적인 산업이라는 것은요, 우리가 적환 지점이라고 얘기를 해요. 거기 보면 수송 적환 지점에 입재된다고 돼 있죠. 적환이라는 게 적자가 쌓을 적자고요. 환자가 바꿀 환자예요. 그러니까 운송수단이 바뀌는 지점에 공장이 입지해야지만 비용을 절약할 수 있다. 뭐 이런 표현이에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지난번에 설명을 해드린 건데 원유라는 것은 무게하고 부피가 크고 무겁기 때문에 얘는 선박을 통해서 수송이 돼요. 그러면 우리나라에 어디에 입항을 하냐면 부산항에 들어온다는 얘기죠. 근데 우리나라는 내륙에 수로가 없으니까 여기서 운송수단이 바뀌는 거죠. 철도로. 그럴 때 만약에 공장이 대전이나 천안쯤에 있게 되면 내륙 수송비가 추가되는 게 너무 크죠. 그러니까 운송수단이 바뀌는 요 주변이 있죠. 포항이라든가 울산 등지에 석유화학 산업이라든가 제철 이런 산업들이 여기 모여서 있는 거예요. 운송수단이 바뀌는 지점 주변에. 그랬을 때 전체적으로 뭐가 비용을 절약할 수 있다. 뭐 이런 얘기죠. 그래서 그렇게 정리하시면 될 거예요. 이 교과서를 이제 쓴 사람은 이제 그 기준에서 이제 이걸 구성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일반적인 저 세 가지 논리 정도 기초해서 정리 정도 해주시면 될 거예요. 그래서 자 이게 이제 그 공업 입지론에 대한 거고요. 거기 보면 레쉬의 최대 수요 이론이라고 돼 있죠. 레쉬의 최대 수요 이론은 베버의 논리하고는 좀 상충되는 논리라고 보시면 돼요. 우리 조금 아까 베버는 뭐라고 그랬냐면 기업의 이윤이라는 거는 총 수입에서 총 비용을 빼는데 만약에 수입이 일정하다면 뭐를 절약할 수 있는 거 비용을 줄일 수 있는 것이 최적의 공장 입지라고 얘기한 거고요. 이게 레쉬의 제목대로예요. 이게 최대 수요 이론이잖아요. 그러면 기업의 이윤이라는 거는 총 수입에서 총 비용을 공제해서 이윤이 나오는데 이 사람의 논리는 이게 일정하다는 거예요. 비용이. 그럼 비용이 일정하면은 기업의 입장에서 이윤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은 뭐가 많아지면 돼요. 수입이. 그럼 이 수입이 많아지기 위해서는 이게 상품의 판매 수량이라고 보시면 돼요. 상품의 판매가 제일 많아지면은 뭐가 커지겠어요. 수입이 커지겠죠. 그럼 모두 커지겠어요. 이윤이 커질 거란 얘기예요. 그죠? 그러면 가장 어느 지점에 입지해야 되냐면 수요가 가장 많은 지점에 공장이 입지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일단 시장에 입지하게 되면요. 뭐가 발생하지 않냐면 수송비의 부담이 발생하지 않아요. 제품의 판매 가격에. 근데 시장으로부터 벗어나게 되면은 제품의 판매 가격에다가 뭐가 계속 플러스 되겠어요. 수송비가 플러스가 되면은 상품의 가격이 비싸지겠죠. 그러면 판매량이 어떻게 돼요? 줄어들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가장 수요가 많은 곳이라는 것이 어디라는 얘기예요. 시장 중심에 입지하는 게 유리하다고 얘기해 주는 거예요. 제목대로. 얘는 나온 적이 없어요. 예. 그래서 참고 이렇게 하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상업입지론이라고 돼 있어요.
요 상업 입지론에 대한 부분이 남아 있는데 원래 이게 상업 입지론을 얘기를 하면은 상권이나 뭐 이런 내용들이 언급이 좀 되지면 좋은데 그냥 상업 입지론 하고 이렇게 넘어가기 때문에 자 상업 입지론의 대표적인 게 크리스탈러의 중심지 이론이에요. 그러면 이 크리스탈러의 중심지 이론이라는 것은요. 재화의 도달거리와 최소 요구치의 관계를 가지고 공간상에 분포하는 도시의 수라든가요, 규모라든가 기능 등을 설명하는 이론이 크리스탈러의 중심지론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거기 보면 크리스탈러의 중심지론은 도시의 수, 규모, 분포와 기능에 대한 이론으로 재화의 도달거리와 최소 요구치의 관계를 설명하고 있다 이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문맥의 흐름이 조금 바뀐 건데 이거를 가지고 공간상에 분포하고 있는 도시의 수와 규모, 기능 이걸 이제 설명해 주는 이론이에요. 그죠? 우리가 지난번에 재화의 도달거리와 최소 요구치에 대해서는 얘기했던 거는 아시나요? 자, 그러면 기본적으로 여기 보면은 여기 중심지라고 돼 있죠. 이 중심지라는 것은요. 다른 면에서는 도시를 지칭하기도 해요. 그러면 도시가 제공하는 기능이 있죠. 도시의 역할. 도시는 이 도시민들에게 취업이나 교육이나 금융이나 행정이나 교통 등의 서비스를 제공해 주는 게 도시예요. 그런데 모든 도시가 균등한 서비스를 제공해 주진 않아요. 그렇죠? 여러분들이 이쪽에 충남 쪽에도 KTX라든가 SRT가 연결되는 도시가 있고 그렇지 못한 도시가 있어요. 또 백화점이 들어서 있는 도시가 있고 그렇지 못한 도시가 있어요. 자, 대학교, 중등학교, 그 다음에 초등학교까지의 교육이 이루어지는 도시가 있고 그렇지 못한 도시도 있어요, 없어요? 있을 거란 얘기죠. 그러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 교육 서비스의 예를 들어보자고요. 자, 지금도 우리가 시골에 가면은 면단이 있죠. 그죠? 그러면 면단위에서는 이게 초등교육까지 이루어져요. 그죠? 근데 여기서는 상급학교를 진학하기가 어려워요. 그렇잖아요. 상급학교를 가려고 그러면 어디까지 나가야 돼요? 군단위까지 가야 돼요. 그러면 여기는 중등교육만 시켜주는 게 아니라 초등교육도 같이 이루어지고 있어요. 근데 여기서는 또 상급학교인 대학을 가려고 그러면 여기서는 가기 힘들어요. 그러면 도청 소재지가 존재하는 뭐 시라든가 이런 데로 넘어가야 돼요. 그러면 여기는 대학이라든가 그 다음에 중등 그 다음에 초등까지 이렇게 다양한 교육 서비스의 기능을 제공을 하고 있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나요? 네, 그러면 이렇게 크고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해주는 요 도시 있죠. 규모가 큰 도시. 이 도시는 공간상에 분포하고 있는 숫자가 많겠어요? 적겠어요? 이런 도시는 적을 거 아니에요. 생각해 보세요. 우리나라의 광역시 있죠. 광역시가 몇 개나 되겠어요? 서울하고 인천이나 여기 대전이나 대구, 광주, 부산 뭐 몇 개 없잖아요. 나머지는 다 군소도시라고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대부분이. 그러니까 이런 서비스가 도시마다 제공하는 숫자가 틀릴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공간상에 분포하는 수, 규모, 기능 등이 어떻게 돼요? 서로 다 다르겠죠. 그럼 이렇게 크고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규모가 큰 도시는 공간상에 분포하고 있는 숫자가 적겠죠. 그러면 멀리 떨어져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규모가 작은 도시는 어떻게 돼요? 가깝게 붙어 있을 거란 얘기예요. 이제 그런 식으로 공간상에 도시의 배열이 왜 그렇게 됐는지를 가지고 연관 이론이 중심지 이론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기 면 단위에서는 왜 초등학교까지의 교육 서비스만 제공이 되겠어요? 여기를 왜 중고등학교가 못 들어가겠어요? 그거예요. 인구가 없으니까. 인구가 뒷받침이 돼야 서비스도 제공이 되는 거예요. 인구가 뒷받침이 안 되면
왜냐하면 여기 중고등학교 들어갈 수 있고 대학도 들어갈 수 있는데 매년 신입생을 받을 수 있냐 이거죠. 그럴 수가 없다는 얘기죠. 그렇죠? 예, 그래서 나중에 그 지역의 인구의 분포도 이런 걸 보더라도 그 도시의 앞으로의 성장 또는 쇠퇴 이런 거를 우리가 유추해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자체별로 인구를 유치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기울이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들 그 공간으로 와서 출산도 하고 해서 이제 인구를 늘리는 쪽에서 정책을 펼치지만 쉬운 건 아니란 얘기죠. 그래서 거기 보면 중심지 이론의 전개에 보면요. 중심지라는 거는 주변 배후지에 재화 서비스를 제공하는 장소를 말하고요. 최소 요구치하고 재화의 도달 범위라고 돼 있죠. 최소 요구치라는 것은 중심지 기능이 유지되기 위해서 필요한 최소한의 고객수 또는 상권의 범위다 이렇게 해놨죠. 최소 요구치는요. 그 도시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필요한 최소한의 인구수 있죠. 또는 규모를 좁혀서 우리가 상점이라고 얘기를 하게 되면 상점이 어떤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필요한 최소한의 고객수라고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그러면 재화의 도달검이라는 건 뭐겠어요? 중심지 기능이 미칠 수 있는 최대한의 공간 범위 있죠. 예, 그거를 우리가 재화의 도달 범위라고 그래요. 그래서 그러면 147페이지 맨 하단으로 가게 되면 중심지의 성립 조건이 있죠. 최소 요구치의 지역 범위가 재화의 도달 범위 내에 있어야 된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결론은 문맥을 바꾸면 재화의 도달 범위 내에 뭐가 최소 요구치가 존재해야 된다 이런 표현이에요. 그죠? 그래서 이제 그 내용 관계를 그래서 이제 여기서 중심지 성립 조건은요 거의 나온 대로 재화의 도달 범위 내 뭐가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예, 이게 존재해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그 학교론 교과서들 보면요. 이 그림으로 나와 있어요. 그림으로. 그림으로 나와 있어서 뭐 이런 식으로 되어 있을 거예요. 여기서의 요 공간 범위가 최소 요구치. 바깥의 원이 이게 뭐가 되냐면 재화의 도달거리. 그러니까 재화의 도달거리 안에 뭐가 있으면 최소 요구치가 존재했을 때 중심지의 기능이 계속 유지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해요. 반대가 되면은 중심지의 기능이 성립할 수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 관계는 이렇게 보시면 돼요. 우리 학원도 이 교육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죠. 그렇잖아요. 그리고 우리 학원에서는 최소한 대전에 있는 양반들만 수강생으로 받아도 충분히 학원이 유지가 돼요. 그런데 우리 학원으로 교육 서비스를 받으러 오는 사람들은 대전하고요. 그 다음에 뭐 세종이라든가 그렇죠. 뭐 이 주변 지역에서도 우리 학원으로 뭐를 받으러 오면 이 강의를 들으러 온다는 얘기는 필요한 것보다 더 많은 어떤 이제 예를 들어서 고객을 확보할 수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여기 있는 재화의 도달거리와 여기 있는 최소 요구치 사이에는 요 면적이 있죠. 요게 이윤 발생 면적이 돼요. 그러면 학원은 더 성장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설명하고 있는 거죠. 그림상에서 반대 경우가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우리 학원에선 최소한 이 공간에 있는 사람들을 다 수강생으로 확보해야 되는데 우리 학원으로 강의 들어오는 사람들은 어디밖에 없다. 대전에서밖에 안 온다. 그러면 학원의 기능이 어떻게 돼요? 쇠퇴하겠죠. 그러니까 반대로 원이 그려져서 이 안이 재화의 도달거리. 바깥이 최소 요구치라고 그러면. 그렇죠? 그러면 중심지가 성립할 수 있어요? 없어요? 중심지가 성립할 수 없겠죠. 이게 그림이 이런 거예요. 여기를 우리가 손익분기점이라고 그래요. 손익분기점 아시죠? 비용과 수익이 같아지는 점. 여기를 넘었으면 뭐가 발생하겠어요? 이윤이 발생하겠죠. 그리고 여기가 B, 여기가 A라고 가정할 때. 자, 만약에 여기 우리 학원이 있어요. 그럼 우리 학원이 유지되기 위해서는 여기 있는 B가 최소 요구치예요. 어디 있는 사람들만 수강생으로 확보해도 대전에 있는 사람만 확보해도 유지가 돼요. 그런데 우리 학원으로 강의 들어오는 사람들은 여기가 재화의 도달거리예요. 대전뿐만이 아니라
뭐 세종이라든가 가까운 데도 또뭐 있죠? 옥천이나 뭐 이런 거 있나요? 뭐 이런 데서도 오는 거예요. 그럼 우리 필요한 것보다 더 많은 수강생들이 확보가 돼 있잖아요. 그러면 재화의 도달거리와 최소 요구치 사이에 있는 이 공간이 이게 이윤 발생 면적이라고요. 이게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러면 얘네를 이렇게 돌리면 이게 링이 나오잖아요. 이 그림이. 그림이 나왔을 때 반대로 여기가 최소 요구치고요. 여기가 재화의 도달거리예요. 그 우리 학원은 최소한 대전이라든가 세종이라든가 또는 옥천이라든가 이런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다 수강생으로 확보가 돼야지만 유지가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 학원으로 강의 들어오는 데는 어디서밖에 안 온다는 거예요. 대전밖에. 그러면 최소 요구치와 재화의 도달거리 사이에 있는 이 면적은 뭐가 발생하는 공간이겠어요? 손실이. 그럼 학원이 유지가 안될거 아니에요. 그럼 중심지로서의 역할을 할수 있다 없다? 없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뭐 그런 논리로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재화의 도달거리 내 뭐가 존재해야 된다? 최소 요구치가 존재해야 된다. 우리 여기 교과서에는 이 그림이 안 나와 있어서 이 그림이 있으면 그냥 하기 좋은데. 자, 그 다음에 그 밑에 가게 되면요. 148페이지 상단에 가면요. 맨 상단에 중심지 상권의 형태라고 돼 있죠. 예. 그래서 단일 중심지일 때는 원형으로서 성립이 가능한데 다수의 중심지가 분포할 때는 정육각형을 이루는 것이 가장 이상적인 형태라고 얘기를 해요. 그죠? 거기 그 나와 있는 내용은요. 중심지 상권의 형태 이렇게 돼 있는데 단일 중심지일 때는요. 원형으로서도 존재가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원 안에 있는 모든 고객들에게 균등하게 재화 서비스가 제공이 될 수가 있겠죠. 근데 이게 만약에 다수의 중심지가 있는데 이게 원형으로 존재하게 되면 이렇게 서비스가 제공되지 못하는 지역도 존재하고요. 아니면은 이렇게 중첩이 돼서 불필요한 경쟁이 발생할 수도 있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이제 이상적인 배우지는 정육각형의 형태라고 이렇게 얘기해 주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정육각형의 배열이 이루어지게 되면요. 이 공간 안에 있는 사람들은 균등하게 재화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가 있겠죠. 그렇지 않아요? 이런 식으로. 그래서 다수의 중심지가 있을 때는 정육각형의 형태로 구성이 되는 게 이상적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근데 현실적으로는 이런 배열이 나오기가 어렵다고 보셔야 돼요. 이게. 자, 그래서 이제 그런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중심지 이론의 내용을 보시게 되면 고천 중심지수록 거리가 더 멀고요. 저천 중심지수록 가깝다라고 해놨죠. 그럼 여러분들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백화점과 백화점 간의 거리 있죠. 네, 편의점과 편의점 간의 거리를 비교해도 똑같을 거예요. 그죠? 네, 그런 논리로 보시면 되겠고. 그래서 고천 중심지로 갈수록 규모는 더 크고 다양한 중심 기능을 가질 거고요. 저차원에서 고차원으로 갈수록 중심지의 수는 무슨 형태를 이룬다는 거예요? 피라미드 형태를. 이런 거예요. 자, 동사무소에서 제공하는 행정 서비스하고요. 구청에서 제공하는 행정 서비스와 시청에서 제공하는 행정 서비스가 다 틀리죠. 그러면 똑같은 거죠. 초등학교에서 얻는 교육 서비스와 중고등학교에서 얻는 교육 서비스와 대학에서 얻는 교육 서비스가 어떻게 해야 돼요? 틀리죠. 네, 그러니까 숫자가 어떻게 해야 돼요? 피라미드 형태일 수밖에 없다라고 얘기하시면,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제 그런 내용 정도를 정리하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나중에 보게 되면요. 자동차 교통이라든가 이런 게 발달하게 되면은 고차 중심지는 더욱더 성장하는데요. 저차 중심지는 쇠퇴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경제가 성장하고 인구 밀도가 높아지게 되면요. 중심지 간의 간격은 좁아지게 돼 있다는 거. 그런 논리로 지금 그 교재는 교과서는 없으니까 뭐냐 추가하지 말고 그 정도로만 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149페이지 가시면요 레일리의 소매 인력 법칙이라고 나와 있죠. 이게 이제 그 상권에 관한 이론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상권이라는 건요. 이게 고객이 존재하는 공간이자 점포에 매출이 발생하는 공간을 우리가 뭐라고 그러냐면 상권이라고 얘기를 해요. 상권. 이 상권의 또 다른 표현을 뭐라고 그러냐면 배후지라고 얘기를 해요. 배후지. 그러면 이 상업적인 활동을 할 때는요. 뭐가 중요하겠어요? 상권이 중요해요. 상권이. 그러니까 조그만 구멍가게를 하더라도 뭐는 분석을 해야 돼요? 상권은 우리가 분석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상권을 갖다가 이 분석하는 방법을 보게 되면요. 뭐 현지 조사법이라는 것도 있고요. 통계적인 분석법 뭐 이런 것도 있고요. 그 다음에 수학적 분석법 뭐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요 수학적 분석법으로 이제 얘기하는 게 레일리하고 허프 모형이라고 보시면 돼요. 지금 교재에 나와 있는. 여기 있는 현지 조사법은요. 점포를 찾는 고객들을 갖다가 우리가 인터뷰를 해서 이 고객들이 어디에서 구매하러 왔고 일주일에 어떤 물품을 주로 구입하고 한 번 소비할 때 어느 정도의 비용을 지출하는지 있죠. 그런 데이터를 가지고 상권의 범위로 구별하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거는 지금도 써요. 백화점이나 마트에 가게 되면 가끔 경품 같은 거 제공이 되죠. 정문 앞에 가게 되면 자동차 하나 같은 거 이렇게 세워놓고 추첨해서 1등이 되면은 이거 준다라고 얘기하잖아요. 근데 응모권을 줄 때 그냥 안 주죠. 그날 구매액이 5만 원 이상인 사람에 한해서만 응모권을 나눠줘요. 그렇죠? 그러면 응모권 안에 가게 되면 여기다가 기록하는 게 있죠. 이름 적어야 되고 주소 그다음에 뭐 전화번호. 근데 우리가 이거를 쓸 때는 아주 꼼꼼하게 써요. 날려 쓰지 않고 꼼꼼하게 쓰는 이유가 뭐겠어요? 혹시 내가 될까 봐. 내가 됐는데 이걸 잘못 써갖고 나한테 연락이 안 올까 봐. 그래서 아주 꼼꼼하게 써요. 이게 백화점이나 마트 입장에서는 데이터가 되는 거예요. 여기 이런 확률이 거의 없다고 봐야죠. 주전 주변에서 이거 됐다는 사람을 들어본 적이 없어요. 이런 불확실한 확률에다가 5만 원 이상이라는 돈을 갖다가 그냥 쉽게 지출할 수 있는 고객들이 공간상에 주로 어디에 많이 분포하고 있는지 여기 주소 다 있어요 없어요? 주소 다 있죠. 그걸 가지고 지도상에다 이렇게 표시해 놓고 난 다음에 나중에 마케팅을 할 때는 세일을 전에는 그쪽을 집중적으로 광고 이런 걸 많이 하겠죠. 네, 그런 식으로 해서 상권의 범위를 또 구별을 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런 것들이 뭐 현지 조사법 뭐 이런 것도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제 수학적인 분석법을 하는 게 거기 여러분들 교재에 있는 레일리의 소매인력 법칙이라고 나와 있죠. 네, 그래서 이제 거기 이제 별표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가 상권에 관한 이론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상권에 관한 이론은요. 크게 나누면 레일리의 소매인력 법칙이라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컨버스의 분기점 모형이라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허프의 확률 모형이라고 있어요. 이렇게 세 가지가 있는데요. 이 중에서 얘하고 얘하고가 출제 빈도가 제일 높았어요. 근데 여기 있는 상권 이론은요. 이론으로도 출제할 수 있고요. 계산 문제로도 출제를 할 수 있어요. 이게. 그래서 여러분들이 레일리의 소매인력 법칙에 보게 되면 자, 거기 출제가 됐었던 회차가 나와 있죠. 근데 24회 계산, 그죠? 25회, 26회 계산, 27회 계산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얘네가 주로 계산 논리가 주를 이뤘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뒤쪽으로 넘어가셔서 150페이지에 가시면 거기 보면은 양가로 3번의 컨버스의 수정 소매 인력 이론이라고 해서 18회 때 계산 한번 나온 거고요. 22회 때는 그냥 지문으로 한번 등장한 거고 허프의 소매상권 이론이라고 나와 있을 때요. 20회 계산이라는 얘기고요. 21, 22, 23회가 뭐라고 나와 있어요? 계산. 주로 계산이잖아요. 그죠? 그러다가 작년에 계산을 건너뛰었어요. 건너뛴 이유가 왜 그러냐면 이게 원래 문제의 유형이 간단하게 주는 거예요. 계산 논리가. 근데 간단하게 주다 보니까 회차가 지나갈수록 변별력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재작년에 허프의 확률 모형을 주면서 그 이전까지는 도시를 딱 A, B 두 개밖에 안 줬는데 재작년에만 세 개를 준 거예요. 세 개를. 그럼 학생들이 많이 당황했을 거 아니에요. 거기다 매상고도 구하라고 그래서. 그래서 또 항의가 빗발친 거죠. 니들이 와서 풀어봐라 막 이렇게 해가지고 한번 이제 건너뛴 거죠. 그래서 올해 한 뒤에 또 쉬고 다시 한번 또 등장하겠죠. 여기 이 논리들은요. 예전에 여러분들이 학창시절에 배웠던 아이작 뉴턴의 만유인력의 법칙이 있죠. 예, 그 중력 이론을 인용한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뉴턴의 만유인력의 법칙의 논리는요. 두 물체 간에 끌어당기는 인력이 있죠. 인력은 질량이 크게 비례하고 거리의 제곱에 반비례한다는 논리에 기초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레일리는 두 개의 도시에서 특정한 지역에 있는 고객들을 끌어당길 수 있는 유인력이 있죠. 예, 이 유인력은 도시의 크기에 비례한다 했을 때 이 크기를 레일리는 인구를 대입을 했어요. 그래서 여기에 비례하고 어디에 반비례한다고요? 거리의 제곱에 반비례한다는 거. 그렇죠? 그거는 기억을 해 두셔야 돼요. 그래서 거기 의의가 나와 있죠. 소매인력 법칙이란 만유인력 법칙을 이용해서 상권의 범위를 획정하는 모형이다라고 돼 있죠. 근데 두 번째 줄에 가면 즉 두 중심지 사이에 위치하는 소비자에 대해서 상권이 미치는 영향력은 이렇게 나와 있죠. 그때 그 두 중심의 크기에 비례하고 거리의 제곱에 반비례한다는 것이다 이렇게 돼 있죠. 그걸 밑줄 치시면 돼요. 그게 이론으로 물어볼 때 가장 잘 물어보는 것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이제 그거를 이제 이론적으로 이제 그거 하나 알아두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요 끌어당기는 이제 유인력의 크기에 따라서 보게 되면 만약에 A 도시가 있고요. 무슨 도시가 있냐면 B 도시가 있어요. 여기 중간에 C라고 하는 지역이 있어요. 근데 A 도시도 인구가 5만이고요. B 도시도 인구가 5만이에요. 그러면 도시의 크기가 같죠. 같으면 서로 끌어당기는 힘이 어떻게 돼요? 똑같다고 봐야겠죠. 그러면 이 상권의 경계는 정확하게 요 중간이 된다는 얘기예요. 1대1로 끌어당기는 힘의 크기가 같으니까. 그러면 A 도시하고 B 도시의 크기가 같으면 상권의 경계는 어디가 된다는 거예요? 중간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A 도시가 B 도시보다 두 배 이상 커요. 그렇죠? 그러면 상권의 경계는 어느 도시 쪽으로 가겠어요? 응? A를 버리고 얘기해 보세요. 아, 이건 B로 가겠죠, 이쪽으로. 얘가 끌어당긴 힘이 더 커지는데 세력권의 범위가 더 커질 거 아니에요. 그러면 A 도시가 뭐보다 크면 B 도시보다 크면 경계는 어느 도시 쪽에 가깝게 가겠어요? B 도시 쪽에 가깝게 가는 거죠. 주변에 여기 조그만 지역들이 있으면 생각해 보세요. 여기도 보면 얘네는 시고 얘네는 군이에요. 그죠? 그런데 여러분들이 보시면 천안은 백화점이 있어요? 없어요? 백화점이 있어요. 얘네는? 없다고요. 그러면 여기는 군이고 여긴 시잖아요. 얘네들은 마트는 다 있거든요. 한두 개씩은. 근데 얘네 마트가 없을 수도 있잖아요. 그럼 마트 가려면 여기까지 가겠으나 백화점 가려면 어디까지 가야 돼요? 여기까지 가야 된다고요. 그럼 얘네가 끌어당길 수 있는 흡인이 훨씬 클 거 아니에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A 도시가 B 도시보다 크다면 경계는 규모가 작은 어느 도시 쪽으로 B 도시 쪽에 가깝게 간다는 얘기는 A 도시의 세력권, 유인력의 크기가 더 크다는 얘기잖아요. 이게 그러니까 이거를 여러분들이 착각을 한다는 얘기는 인용을 해줄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출제자들이 선호하는 지문은 뭐냐면 읽고 착각하기 좋은 거를 선호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는 이론적인 부분에서 구별을 해주시면 돼요. 그러면 레일리에 대한 요 소매 인력 법칙에서 여러분들이 거기 교재상에서 보시게 되면 그 내용 관계에서 이제 그 상거래 흡입력에 대한 것이 수식으로 나와 있는데 여기 이제 계산하는 게 있어요. 계산하는 게 뭐를 계산하는 거예요? 유인력의 크기 있죠. 예, 이거를 계산할 때 요 식을 대입을 해서 우리가 계산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이거를
그러면 예를 들어서 먼저 A 도시에 만약에 유인력이 있죠. 유인력의 크기는 거리의 제곱이고 여기가 뭐 인구의 크기. 그 다음에 B 도시의 유인력의 크기를 계산하면은 얘도 똑같이 거리의 제곱에 대한 인구의 크기를 대입해서 구하고요. 그러면 전체에서, 그러니까 전체라는 거는 A, B 두 개의 도시 있죠. 전체에서 A 도시에 대한 유인력의 크기를 계산하려고 그러면 A 플러스 B분의 A를 대입하면 AB 전체 도시에서 A의 유인력을 우리가 계산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결론적으로는 각각 다 구해야 된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그럼 이 식을 대입을 해서 우리가 구할 수도 있는데 거기 하단에 보면 예제 나와 있죠. AB 도시 사이에 C 도시가 위치한다. 레일리의 소멸력 법칙을 적용할 때 C 도시에서 AB 도시로 구매 활동에 유인되는 인구 규모는 이렇게 물어봤죠. 근데 거기 보면 조건을 다 줘요, 안 줘요? 주죠. A 도시의 인구가 얼마예요? 40만이잖아요. 거리가 몇 킬로예요? C 도시로부터, 그러니까 이런 얘기잖아요. 여기 C 도시가 있고요. A 도시가 있고, 그 다음에 무슨 도시가 있다? B 도시가 있다. 여기는 인구가 몇만? 40만. 여기는 인구가 몇만? 10만. 여기는 거리가 몇 킬로? 10킬로. 여기는 거리가 몇 킬로? 5km. 이런 식으로 준 거죠. 네, 그러면, 자, 여기 C로부터 A 도시까지의 거리는 몇 km라고 해놨어요? 10km. 그럼 10의 제곱이면 얼마예요? 100이잖아요. 그러면 공두 개가 사라지니까 얘4,000 나오겠죠. 나누면. 근데 C 도시는 B 도시는 인구가 얼마예요? 10만이잖아요. 근데 거리가 5km죠. 5의 제곱이니까 얼마? 25. 그러면 얘도 계산하면 얼마 나와요? 그 순간에 50%라는 걸알 수가 있죠. 두개다 더하면 얼마예요? 8,000분의 4,000이잖아요. 그럼 0.5니까는 몇 프로? 50%씩. 그렇죠? 그러면 거기에 보면은 인구 규모를 물어봤잖아요. 시도시의 인구 수가 5만이죠. 그럼 5만의 절반이면은 2만 5천 명씩 갈거 아니에요. 그러면 뒤로 가게 되면은 답이 3번으로 돼 있죠. 2만 5천 명대 얼마? 2만 5천 명. 그러니까 여기는 이런 식의 대입으로도 구할 수가 있고요. 이게 안 되면, 이게 만약에 된다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비례식을 인용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비례식을 쓸 때는 우리가 비교하는 게 크기하고 뭐예요? 거리잖아요. 그러면 A 도시가 있고 B 도시가 있으면 얘는 몇만이에요? 얘는 10만이죠. 그러면 A 도시가 B 도시보다 몇배 커요? 네배 크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거리를 따지는데 얘는 10km고 얘는 몇 km예요? 그러면 A 도시가 B 도시보다 두배 멀죠? 두배 먼데 거리의 제곱이잖아요. 그러니까는 몇배 먼다는 얘기냐면 네배 멀다는 얘기예요. 그러면은 4대 1이, 4대 1이 되겠죠? 그러면 내항은 내항끼리, 외항은 외항끼리 곱하니까. 그러면 4대 얼마가 돼요? 4가 되니까 8분의 4와 8분의 4란 얘기잖아요. 그럼 각각 50%죠. 그러면 요 식은 뭐냐면 이거는 계산기를 써야 되고 이건 계산기를 안 써도 된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겠나요? 그래서 식은 대입하면 다 계산이 되는데요. 근데 굳이 뭐 권하진 않아요. 양쪽 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시간 내에 풀수 있으면. 그죠? 지난번에 저기 어느 분이 그 작년 시험 봐서 그 실패한 케이스에서 뭐 이렇게 나오는 거 잠깐 본 적이 있는데 학계로는요 시험 들어가서 절대로 계산부터 풀면 안 돼요. 응? 그거 계산이 여러분 생각하는 만큼 풀리질 않아요. 계산이라는 게 저희가 여기서 이렇게 하면은 간단한 것 같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나도 해볼 만하다고 생각할 거 아니에요? 들어갔는데 제목이 뭐로 나오는 거예요? 레일리라고 탁 나오는 거예요. 그럼 강한 자신감이 있잖아요. 덤빈다고요. 그런데 숫자가 틀리는 거예요. 이게 그러면 난 대입해봤는데 값이 안 나오는 거예요. 지문이 아무리 봐도 그 값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당황하잖아요. 뭐를 잘못했을까? 그럼 다시 또 풀라고 그럴 거 아니에요. 그 사이 뭐는 가는 거예요. 시간은 계속 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시험을 망치는 거예요. 절대로
계산 문제에 집착하실 필요가 없는 거예요. 누누이 얘기하지만 학계로는 계산 과목이 아니에요. 용어에 대한 이해만 기본적으로 해도 6점 이상이 나올 수 있는 거예요. 이거를 계산을 잘 하시는 분들은 선생이 걱정하지 않아요. 알아서 다 풀어. 계산 문제까지 다 풀면요, 성적이 거의 뭐 80점, 90점, 만점까지 나가는 거예요, 그거. 우리는 거기까지 점수가 필요 없잖아요. 그렇잖아요? 아니, 100점은 양보하고 들어온 건데, 그냥. 뭐안 되는 거에 뭐 이렇게 집착을 하고 그러실 필요가 뭐 있겠어요. 자, 뭐 그런 논리고요. 예, 그래서 레일리의 소매일려 법칙에서 이론에서는 아까 얘기한 그두 가지 있죠. 예, 그거 기억하시고, 계산의 요건은 이렇다고 보시면 되겠고, 여기 있는 레일리하고 컨버스는요, 딱몇개 도시만 제시해요. 두 개만 제시해요. 왜두 개만 제시할 수밖에 없냐면요, 레일리가 이 원리를 제시했을 때가 1930년대예요. 그러니까 미국의 농촌 지역이 있죠. 농촌 지역에 있는 소규모 도시를 기준으로 이 이론을 도출을 한 거예요. 그러면 그때 당시에는요, 선택의 여지가 없었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아까 제가 얘기한 대로 이런 얘기죠. 만약에 여기 서산 있고 당진이 있고 여기 만약에 태안이 물론 밑에 있는데, 예를 들어서 태안, 여기 현재 이게 행정단위 이상 군이니까, 그죠? 그 여기 거주한 분들은 양쪽에 도시가 이렇게 있는데요, 조금 더 나가면 뭐가 있어요? 규모가 좀큰 도시가 있잖아요. 근데 지금도 이쪽에 계신 분들을 얘기 들어보면은 도로가 하나 개통이 돼서 여기 나가는데 1시간 반 걸린대요. 근데 그 도로가 개통되기 전에 한 2시간 걸렸대요. 그럼 예전에 1930년대로 가보자고요. 일로 나갈 때 시간 얼마나 걸리겠어요? 그때 운송수단이 뭐 있겠어요? 걸어가거나 소 달구지 타고 가거나 뭐 이런 거밖에 없을 거 아니에요. 심지어는 1박 2일로 갔다 올 수도 있는 그런 케이스라고요. 그러니까 너무 먼 거리에 있으니까 선택 여지가 없는 거예요. 주변에 가까운 곳에 두 개의 도시 놓고, 예, 우리가 선택하는 곳으로 이론이 전개됐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런데 여기에는 허프의 확률 모형이 있죠. 예, 얘는 소규모의 농촌 지역을 대상으로 한게 아니라 이건 대도시 지역을 중심으로 이론이 전개된 거예요. 대도시 지역에 가게 되면 점포가 두 개만 있진 않겠죠. 예. 세 개에서부터 최대 7개까지의 점포가 존재한다라고 허프는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면 만약에 얘네들이 기존 점포고요, C라는 점포가 신규로 입점을 하게 되면 시장 점유율의 크기가 달라질 수 있어요, 없어요?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먼저 개별 점포에 뭐를 구해야 돼요? 효용을 구해야 돼요. 구해봤더니 얘가 20, 얘가 30, 얘가 50 이렇게 나왔어요. 그러면 A, B, C 세개 점포 있죠? 효용을 다 계산을 해봤더니 얼마 나와요? 100 나오죠. 그 중에 신규 점포의 시장 점유율을 구하라 그러면 여기다 50을 대입하면 되죠. 그럼 100분의 50이니까 얘 시장 점유율은 얼마? 50%. A를 구하라 그러면 20%. B를 구하라면 몇 프로? 30%. 이렇게 계산하는 논리예요. 여기 허프의 모형은. 그러니까 허프의 모형은 대도시 지역 내에서의 특정한 점포가 새롭게 입점했을 때 시장 점유율의 크기를 우리가 쉽게 구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랬을 때 허프의 모형에서는요, 요거를 대입을 하면 돼요. 여러분들 이제 그 교재는 이제 언급이 안돼 있는데, 예. 자, 거기 150페이지 가면요, 밑에서 세 번째 줄에 보면은 허프는 어떤 지점에 입지하고 있는 소비자가 특정 지역의 쇼핑센터에 갈 확률이 있죠. 그런 소비자와 생산지까지의 거리, 경쟁하고 있는 쇼핑센터의 수, 쇼핑센터의 크기에서 결정이 된다라고 설명을 해놨죠. 그러면 여기서는 경쟁하고 있는 쇼핑센터의 수가 레일리의 모형하고 차이점인 거예요. 레일리는 두 개의 점포밖에 없죠. 그러니까 경쟁하고 있는 점포의 숫자는 거기선 인용할 필요가 없지만, 허프의 모형은 대도시 지역 내 다수의 경쟁 점포가 입지하고 있으니까 경쟁 점포의 수까지도 필요하더라, 이런 얘기예요. 그러면 여기서는 이렇게 구하는 거예요. 먼저 개별 점포의 효용은요, 요게 거리인데 요게 마찰 계수라고 그래요. 그리고 여기가 매장 면적이에요. 자, 그러면 조금 아까 레일리가 구했던 거하고 얘하고의 차이점이 뭐냐면, 레일리의 모형은 여기를 거리에 뭐로 준 거예요? 제곱으로. 여기는 레일리가 이 공식을 도출할 때부터
이걸 제곱으로 결정을 해준 거예요. 왜 제곱으로 결정했냐면 아이작 뉴턴의 만류인력의 법칙을 보면 두 물체 간의 인력은 질량의 크기에 비례하고 거리의 제곱에 반비례한다는 얘기죠. 일단 그것을 인용을 했다는 거. 또 하나는 이 사람이 분석한 도시가 미국에 가면 텍사스주라고 있어요. 텍사스주의 면적이 우리나라 남북한 합한 것보다 넓어요. 엄청 넓은 지역이에요. 텍사스가. 그 안에 있는 한 200여 개의 도시를 갖다가 대상으로 연구한 거예요. 근데 모든 도시가 제곱으로 나타나진 않는데 평균적인 값이 제곱이 제일 많더래요. 그래서 이 사람은 여기를 그냥 제곱으로 결정해 준 거예요. 그러니까 레일리의 모형을 계산할 때는 그냥 뭐로 준다. 제곱이라는 걸 언급하지 않더라도 그냥 제곱으로 계산하면 된다는 얘기예요. 근데 여기 있는 허프의 확률 모형상에서는 여기 있는 요 마찰계수 있죠. 네, 이 마찰계수의 값을 따로 구해야 돼요. 구해야 되는데 마찰계수의 값은 1도 될 수 있고 2도 될 수 있고 3도 될 수 있어요. 이게 근데 이 값을 계산할 때 식이 되게 복잡하단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에게는 여기 허프 모형의 계산 문제를 줄 때는 이걸 줘요. 마찰계수의 값은 2로 가정한다라고 주는 거예요. 이게 안 주어지면 문제상의 오류가 발생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 151페이지에 보시면 거기 예제 하나 있죠. 151페이지. 그럼 예제에 보시면은 가로 안에 다만 공간 마찰계수는 얼마라고 줬어요. 2라고 줘. 이런 식으로 줘야 돼요. 예, 이 조건이 충족이 돼야지만 계산을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이제 이렇게 해서 이제 우리가 구하는 개념이고요. 그러면 개별 점포에 뭐를 구할 때요? 시장 점유율은요. 개별 점포에 이 효용의 합계 있죠. 합계분의 개별 점포의 효용이 있죠. 이걸 대입하면 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조금 아까 설명한 것처럼 A점포, B점포, C점포 했을 때 A를 구하라면 A를, B를 넣으면 B를, C를 하면 C를 이렇게 대입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개별 점포의 효용을 구할 수 있게끔 다 주겠죠. 그럼 여러분들이 거기 151페이지에 보시면 인구 10만 명의 도시 인근에 대형 할인점이 두 개 있다는 얘기죠. 허프의 상권 분석 모형을 적용할 때 대형 할인점 A의 시장 점유율 및 이용객 수를 물어봤어요. 그죠? 그러면 거기 이렇게 대입하면 되죠. 먼저 대형 할인점 A가 있죠. A의 매장 면적이 얼마냐면 5천이잖아요. 그죠? 근데 거리가 몇 킬로예요? 1이고 마찰계수는 얼마를 줬어요? 1을 줬잖아요. 그럼 1의 제곱이면 1이죠. 그럼 얘는 그냥 5천 나올 거 아니에요. 그럼 B를 보게 되면 매장 면적의 크기가 2만이죠. 2만인데 거리가 2킬로죠. 그럼 2의 제곱이면 4잖아요. 그럼 얘도 5천 나오죠. 그러면 그냥 여기 이 순간에 암산이죠. 각각 5천이니까 두 개 더하면 얼마예요? 만이잖아요. 만. 만분의 A 구하라고 했으니까 만분의 5천이면 어떻게 돼요? 10분의 5니까 0.5. 그럼 몇 프로겠어요? 50%냐, 50%. 그러면 50%인데 자, 인구 10만 명 중에서 도시 인구의 70%가 이용한다고 돼 있잖아요. 그럼 7만 명이 이용하니까 7만 명의 절반이면 3만 5천이겠죠. 그럼 50%하고 3만 5천 구하면 되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나요? 이렇게 구하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레일리의 모형보다도 훨씬 더 어떻게 돼요? 간단하다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간단하다 보니까 재작년에 이거를 점포를 3개까지 준 거예요. A, B, C. 그러니까 학생들이 갑자기 또 어떻게 돼요? 당황했을 거 아니에요. A, B 두 개만 열심히 노력했는데 갔더니 C가 하나 또 있는 거예요. 듣기는 들었던 것 같은데 예, 이게 잘 기억이 안 나는 거죠. 그러면 또 이제 삐지는 거죠. 그렇잖아요. 그렇게 가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렇게 하는 논리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간단한 거는 이렇게만 주어진다 그러면 우리가 풀 수 있는데 그렇더라도 여러분들은 40문제를 다 푼 다음에 마지막에 가야 되는 거예요. 네? 계산을 중간에 보지 마시고 네, 그런 내용이에요. 자, 여기까지 해봤어요. 잠깐 쉬었다가 150페이지 공간 준비에 원래 해보시죠. 쉬었다 들어오시죠.